안녕하세요. 캐나다 빵제입니다. 병원에서 이제 이틀 딱 있다가 퇴원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고요. 젤리는 몸을 회복하면서 아직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고, 제가 오늘 좀 사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 나왔습니다. 요거를 뭐죠? 뭐라고 하죠? 베이비 모니터? 애들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카메라랑 모유 수축기라고 하나? 뭐 아무튼 그거 사오라고 해가지고 세일하고 있길래 좋은 가격에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트코 있다가 장 보러 잠깐 가야 되고, 그리고 그 전에 그 분유 사러 가고 서류 뽑을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잠깐 스테이플스 다녀와야 됩니다. 사랑이가 아니 자꾸 사랑이라고 하게 되는데, 태명으로 계속 부르던 그게 있다 보니까 이든이라는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.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든이라고 부르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사랑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태명으로 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랑이가 태어난 지 4일째가 되는 날이고요,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참 출산부터 해서 지금까지 4일 동안 제가 겪은 거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육아가 진짜, 육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자 입장에서는 와, 이 4일도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좀 막막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스시집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아이를 키우는 게,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출산하고 신생아잖아요. 지금 이렇게 신생아일 때 2시간 간격으로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, 저는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만큼 힘든 일이다, 육아가 그만큼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건 줄 알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분유 줘야 되고 기저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,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. 전 그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를 전 이제야 처음 알았어요. 어디서부터 얘기하지? 일단 수술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이틀 동안 입원을 했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,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느낀 거는, 뭐 이틀 동안 입원을 하든 3일 동안 입원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되잖아요. 사실 저희가 이든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첫날, 당일날은 둘 다 한숨도 못 잤어요. 그러니까 진짜 날밤을 세웠어요. 왜냐면 패턴이 있잖아요. 2시간 동안마다 밥 먹이고 재우고, 이 패턴을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았고, 일단은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확인하고 이든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자야 되는데, 그 교대로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둘 다 날밤을 지새웠던 것 같고, 전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있는 동안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정말 그 편한 옷차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병원에 침대가 있잖아요. 개인실이니까 침대가 있는데, 근데 보호자 같은 경우는 침대가 있긴 있어요. 간이식으로 해서 의자를 침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침대가 있긴 한데 그 굉장히 불편합니다. 불편하고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. 어떤 상황에서든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 침대는 너무 불편해서 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복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걸 가져가야 돼요. 무조건 먹을 걸 가져가야 됩니다. 익히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보츠포드뿐만이 아니라 아마 밴쿠버도 비슷할 거예요. 이제 캐나다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먹을 거 이런 거를 제때제때 챙겨주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선호할 만한 식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간단하게,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구성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, 가능하면 저는 미역국, 뭐 다른 분들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역국을 무조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, 병원에 전자레인지 같은 거 있거든요. 다 있기 때문에
밥도 뭐 간단하게 햇반 같은 거 싸가면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미역국 가져가서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먹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병원에서 나오는 식단보다는. 그거 두 가지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고, 그리고 미역국이랑 밥 이런 거 간단한 거는 꼭 챙겨가는 게 좋다. 병원에서 나오는 식단은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겠지만 기대보다 훨씬 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몸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, 그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보다 무거운 거는 이제 정말 가능하면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국에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뭐 제가 일을 가 있는 동안은 이제 장모님이 가능하면 봐주시고, 집안일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든 거는 장모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거든요. 저는 정말 그게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, 근데 만약에 이제 캐나다에 가족이 없거나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편이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도와주고,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 거의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남편이 뭐 요리부터 시작해서 애 돌보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남편이 웬만하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하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본인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다른 집안일을 하고 뭐 애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? 그렇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도 그렇고 자연분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은 남편이 99%는 도맡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오히려 그 딱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캐나다 빵제입니다. 방금 일 끝나고 이제 퇴근했고요. 오늘은 이제 이든이가 태어난 지 딱 일주일, 7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머터너티 그룹에 이제 이든이 체크업 하러 갈 예정입니다. 있어요. So his heart sounds great. Mm-hmm. Lungs are nice and clear. Is he peeing and pooping every day? Yeah. Every day, good. Every time. But in jaundice, which is very normal for mm-hmm. babies at this stage. Mm-hmm. So he's still looking a little bit yellow, you can see in his nose and eyes. Mm-hmm. But this looks normal. Mm-hmm. Okay, Ethan, I'm going to check your hips out. Those are perfect. 아이고, 다이소 이제 약 마시니까 양말이 너무 크다, 그치? 방금 머터너티 그룹 가서 이든이 건강 상태 체크업하고, 이든이랑 엘리는 집에 데려다 주고, 전 이제 저녁 또 카페 일하러 제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든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됐잖아요, 오늘로. 사실 그 전부터 워낙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 거라는 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저나 엘리나 지금 육아가 처음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,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게 사실인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그래도 이제 이든이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면서, 잘 먹는 거, 잘 자는 모습 보면은 또 지치다가도 힘이 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.